셋, 넷, 슬로우. 퀵, 퀵, 퀵갱. 퀵, 슬로우. 너무 오픈하지 마시고. 그랬네요, 갑자기 또. 네, 오픈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하체를 좀 쓰셔야 돼요. 하체 쓰고 네. 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절대 스텝 욕심 내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논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예,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그 사이드 스텝 한 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귀여워하나? 네. 네, 탱고죠? 아, 예, 탱고. 긴장 풀고. 사이드 스텝? 예. 그쵸? 약간 5, 6, 7에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네. 링크 여기서? 슬로우 퀵, 퀵 스몰 퀵, 퀵 슬로우 그렇죠, 이렇게 연결돼요. 뭐 여튼 무릎 뒤에 힘 빼고 그렇죠. 풀고 딱 하고 무릎 뒤 예. 오케이 가슴만 조금 5, 6, 7, 8 슬로우 퀵 퀵 무릎 뒤 퀵 퀵 슬로우 너무 열리지 마세요. 아 여, 그러니까 열리지. 그때 왜 열리지? 그러니까 자꾸 몸이 돌아가서 그래요. 발하고 헤드만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렇죠. 발하고 헤드 오케이. 너무 돌 너무 돌려고 하면은 다 열리세요. 네, 오른쪽에 다 열지 마. 예예 다 열면 안 되기 욕심 내지 때문에. 마. 예. 무릎 구부리고 욕심 내지 마. 셋, 넷, 슬로우 퀵 하체 퀵. 다음 이제 상체 퀵 퀵 욕심 내지 마. 그렇지 슬로우 퀵 퀵 슬로우 가슴 들고 예, 아. 이렇게 들고 항상 네. 예 자꾸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예 그렇지 무릎 구부리고 그렇죠 팔 힘 빼고 네. 예, 구부리고. 네. 이 상태로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욕심 내지 말고, 하체, 예.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저, 나간데 연결해서 해볼까요? 네. 네. 나 어디, 뭐, 처음부터?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네, 예. 뭘, 살짝 구부리고. 구부려. 구부리고, 오케이. 예, 그렇지, 그렇지. 구부려. 예, 팔은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렇죠, 힘 빼고. 아, 죄송. 예. 5, 6, 7 슬로우 힘 빼고 힘 빼고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구부리고 퀵 퀵 슬로우 퀵 퀵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자꾸 헤드 상체가 붙으면 안 되고 탱고홀드 네, 탱고홀드 프롬나드 포지션 예, 그렇죠 5, 6, 7, 8 슬로우 퀵 퀵 네. 퀵 퀵 퀵 슬로우 이렇게 되세요. 너무 길죠? 퀵갱이 길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발이 더 많죠? 발이 더 많기 때문에 절대 복근 욕심 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부품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스몰 살짝 이렇게만 논다고 생각을 네. 하셔야지 돼요. 네, 살짝. 네. 그것도. 됐죠. 피피 5, 6, 7, 8 슬로우. 퀵, 퀵. 됐죠. 헤드 저는 바꿔야죠. 저는 지금 클로즈 포지션이에요. 예예예. 예, 예. 아. 클로즈 포지션 한 거예요. 그래서 헤드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발이 그 왜 체중 재죠. 체중 놓으면서 왼발이 앞으로 제 허벅지를 따라 들어와야 돼요. 왼발이? 예. 오, 벌써 가셨네. 예, 갔죠. 그 다음에, 네. 퀵, 앞으로 전진. 퀵, 예. 아, 사이드로. 퀵, 그렇죠. 네. 너무 길어요. 퀵, 짧게, 짧게. 그 다음에, 슬로우. 이렇게 되시죠. 오른발이 벌써 막, 오른발 쫓아 들어가면 돼요, 발도? 네네네. 남자 오른발, 여자 왼발. 그러니까 오른발 쫓아 들어갈게요. 네. 조금 조금씩. 허벅지가 약간 컨택돼 있으면 더 하시기가 쉽고요. 네. 그러면 남자 발이 빠지는 게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쫓아 들어가실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여자 선생님들 중요한 건 보폭 욕심 내면은 남자를 밀어버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보폭 욕심 꼭 내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남자 기둥으로 타고 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내가 왼쪽만 이렇게 들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뒤로 빠지시기 때문에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가 되냐면 내 왼쪽 가슴이 앞에 있어도 내가 오른쪽이 나가준다고 생각하고선 나가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프롬나드. 그러니까 이게 프롬나드, 클로즈, 프롬나드 이렇게 포지션이 세 번 바뀌네요. 여자는 프롬나드, 클로즈,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프롬나드. 아 그러네요. 아 네. 맞아, 네 번이 바뀌네요. 네. 와. 자 아웃사이드,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거 키계는 또 아웃사이드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 지금 빼먹 지금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너 몰랐어요. 자 프롬나드, 그 다음에 클로즈. 그 다음에 이때 아웃사이드 프롬나드 이렇게 되세요. 예. 아웃사이드 프롬나드. 예예예. 자 클로즈. 네. 셋 넷. 프롬나드, 프롬나드, 클로즈. 이때 고개 이렇게 해요? 예. 네. 클로즈. 다시. 다시. 클로즈. 그 다음에 클로즈인데. 이제 아웃사이드로 가요. 아웃사이드, 그 다음 프롬나드. 그렇지. 오, 이제 이해 갔다. 네. 네 이제 아웃사이드를 아니까 좀 낫네. 아, 네. 아웃사이드 빠졌다가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남자 선생님들이 열어주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연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아웃사이드로 갔다가. 예, 예. 조금 이제 빨리 앞으로 해볼게요. 낙하산 드시고. 5, 6, 7, 8.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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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예, 아,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클로즈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없어.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어디냐면 오른발 놓을 때. 오른발 놓을 때가 제일 여자 선생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슬로우 퀵 페이스. 예. 자, 오른발 놓을 때 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놓기가 굉장히 쉬워요. 클로즈. 지금 제가 뭐가 들어갔죠? 고개. 가슴이 들어간 거예요. 가슴. 가슴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가슴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센터가 들어가야 돼요. 센터라면 여기 골반 여기? 이렇게 가슴이 들어간 거랑 이렇게 센터가 들어간 거랑 틀려요. 그러면 내가 나갈 때도 내 센터가 나가면서 마지막에도 프롬나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네. 자, 내추럴 프롬나드 내추럴 턴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오른발 놓으셨을 때 자꾸 이렇게 상체가 쫓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상체가 내가 쫓아 들어가시면은 상대방을 내가 푸시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오른발 할 때 내 오른쪽 상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센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수업 했었어요. 예. 왜? 이거 했었어요. 어느 거야? 자, 왼쪽으로 갈 때는 뭐가 가죠? 왼쪽? 네. 여기? 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죠. 아하. 예, 왼쪽으로 갈 때 어디가 가요? 네, 견갑골. 그렇죠, 견갑골. 오른쪽으로 갈 때. 여기 예, 힙.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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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예. 역시. 이것도 역시나 내가 돼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내 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힙이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죠. 내가 힙이 가고 이제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헤드가 가서 마지막에 프롬나드. 아하, 이게 그렇게 나눠지네. 그거 키계는 또 왼쪽 개념이네. 이걸로 이거 등 견갑골이 가는 개념이네. 아. 그렇죠. 자, 남자 선생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왼쪽이 가죠. 왼쪽이 가기 때문에 약간 내가 상체가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체가 가고 그다음 또 상체가 가고 그다음에 꽂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가죠. 오른쪽이 갈 때에는 내가 상체가 가는 게 아니라 하체가 가서 마지막에 프롬나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체. 그렇죠. 그래서 딱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하체가 나와야 돼요. 예. 하체 나갔죠? 그 다음 하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체. 헤드가 가야 돼, 오픈, 아, 창문. 오케이. 아, 그때 또 창문을 넘어서 가, 창문 넘어가야 돼. 예. 등짝으로 왔어.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앞에서 아웃사이드 포지션 연습했었잖아요. 네. 이거 아웃사이드 포지션 하실 때에도
내가 여자 선생님들이 아웃사이드 포지션 전진이시기 때문에 내 왼쪽이 이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등짝으로 네네네. 창문 넘어 창문 넘어 창문 네. 넘어 짠!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네. 열고 나가셔야 돼요. 열고 나가고 문을 열고 나가서 마지막에는 기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다려주면 짠! 기다려주시면 그때는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문을 열어주시죠. 이게 예. 트위스턴. 네네. 내추럴 트위스턴. 내추럴 트위스턴. 피피 하시고요. 있죠? 네. 딱 돼 있죠? 조금 앉아야 돼요. 예, 긴장 푸시고. 아. 하나, 둘, 셋, 넷. 슬로우. 퀵, 퀵. 예, 퀵, 앤, 퀵. 슬로우. 예, 빨리 할 때는 좀 빨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많아. 마지막에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오픈하실 때, 딱 이렇게 있으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오픈해야 되죠. 오픈하시면은, 내가 발이랑 내가 헤드만 오픈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골반까지 다 돌아버리시면 안 돼요. 딱, 예. 딱 있으면 그냥 발. 발. 발 헤드. 발 헤드. 요것만 내가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알겠죠? 네. 발 헤드. 자, 네. 다시. 하나, 둘, 셋, 넷. 슬로우. 퀵. 퀵 지금 보시면 자꾸 상체가 들어오죠. 아,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죠. 하체가 딱 하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 주시죠. 네.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렇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 휙 앤 휙 슬로 너무 커요. 잠깐만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발이 컸어요? 네 발이 커요. 알았어 발이 컸어. 아 휙 앤 휙 알았어. 쬐끔 알았어 아주 숨어. 스몰. 네. 셋, 넷, 슬로우. 퀵, 슬로우. 너무 오픈하지 마시고. 그랬네요, 갑자기 또. 예. 네, 오픈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슬로우. 퀵, 슬로우.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하체를 좀 쓰셔야 돼요. 하체 쓰고 네.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체. 예. 그래서 그때 스텝 욕심 내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논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 되시죠? 네. 예,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그 사이드 스텝 한 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기억 안 나. 네. 네. 탱고죠? 풀고, 네, 탱고. 긴장 풀고. 사이드 스텝? 예. 네, 저 약간. 5, 6, 7, 8. 슬로우. 퀵, 슬로우, 퀵, 슬로우, 퀵, 슬로우. 네. 링크, 여기서? 슬로우, 퀵, 스몰, 퀵, 슬로우. 그렇죠. 이렇게 연결돼요. 뭐, 여튼. 조금 이제 탱고 하실 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자꾸 무릎이 펴져요. 예, 무릎이 펴지는데 이게 왈츠보다 더 구부려야 되는 거예요? 왈츠만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왈츠하고 비교했을 때 왈츠만큼 구부리시는데 네. 그러니까 좀 덜 구부리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태를 되도록이면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무릎이 폈다 구부렸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리는 게 기본인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돼요. 네, 아직 무릎이 폈다 구부렸다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내가 그 상태를 유지, 무릎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연스럽게 무릎이 펴졌다 구부렸다는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자꾸 무릎이 펴져요. 네네. 그러니까 구부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체 너무 힘, 이렇게 딱 무릎에 힘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올라오지 마시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슬로우 구부려 슬로우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계속 쭉 펴지는 상황은 없어. 힐턴 할 때 한 번 정도 있을래나? 그쵸? 없어.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다 있어요. 아 근데 여하튼 저기서 예.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토로 해. 하는 것도 있고 아, 네. 그렇게 돼서 되도록이면은 일단은 기본은 예. 구부리는 거.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신 게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일단 초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부리고 자꾸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의자에 습관을 들여야 돼. 예, 약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탱고하실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많이 구부리실 필요 없고 그냥 그 구부린 상태를 내가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구부리는 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요령은 오금을 이렇게 살짝 풀르면 되더라고요. 내 경험치는. 네. 이게 다리에 너무 많이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오금을 그냥 살짝 이게 뒤에 뒤를 여기를 살짝 이렇게 힘을 빼니까 일단 저는. 그렇죠. 저는 좀. 네. 네. 자 다시 해볼게요. 무릎 뒤에 힘 빼고 그렇죠. 풀르고. 딱 하고. 무릎 뒤. 네. 오케이. 가슴만 조금. 5, 6, 7, 8 slow, quick, quick. 퀵, 퀵, 슬러. 너무 열리지 마세요. 아, 너무 그러니까 열리지. 그때 왜 열리지? 그러니까 자꾸 몸이 돌아가서 그래요. 발하고 헤드만 돌아간다고 생각. 그렇죠. 발하고 헤드. 오케이. 너무 돌 너무 돌려고 하면은 다 열리세요. 네, 오른쪽에. 다 열지 마. 예예. 다 열면 안 돼. 욕심 내지 마. 예. 무릎 구부리고 욕심 내지 마. 셋, 넷, 슬러. 퀵. 하체. 퀵. 다음 이제 상체. 퀵. 퀵. 욕심내지 마. 그렇지. 슬러. 퀵, 퀵, 슬러. 가슴 들고, 예, 아. 이렇게 들고. 항상. 네. 예, 자꾸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예, 그렇지. 무릎 구부리고. 그렇죠. 팔 힘 빼고. 네. 예, 구부리고. 네. 이 상태로 한다고 생각해. 네. 예. 욕심내지 말고, 하체. 예.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저, 나간 데 연결해서 해볼까요? 네. 네. 나 어디 뭐 처음부터?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네, 예. 물 살짝 구부리고. 구부려. 구부리고 오케이. 예, 그렇지, 그렇지. 구부려. 예, 팔은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렇죠, 힘 빼고. 아, 죄송. 예. 5, 6, 7, 8 slow. 힘 빼고, 힘 빼고. slow. quick, quick. slow, slow.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구부리고, quick, quick.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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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quick, 조금. slow, 응. slow, quick, quick, slow. 네. 자꾸 헤드 상체가 붙으면 안 되고, 자꾸 골반이 힙이 빠지면 자꾸 상체가 붙어요. 괜히 이렇게 앵기려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골반 힙 빠지지. 다 맞으면 그건 이제 나 오늘 그거 트위스트 끝나고 간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죠? 아니요, 클로즈 프롬나드는 앞에서 다 했어요. 아, 그게 클로즈 프롬나드까지? 그게 클로즈 프롬나드까지? 아. 예예. 클로즈 프롬나드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트위스트 끝나고 한 게 그 클로즈 프롬나드예요? 예예. 전 뭔지 지금 이제 모르고. 하셔야 될 거는 이제 파이브 스텝. 파이브 스텝 하나 남았어요. 오호. 그리고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하는 스텝은 지금 되돌리면 안 하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뭐 여러분들도 예 알았어요. 예. 그 끝나고 트위스트 끝나고 클로즈 그 프롬나드 뭐라고요? 클로즈 프롬나드. 클로즈 프롬나드. 알겠어요. 네. 클로즈 프롬나드. 알겠어요. 자,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자, 오늘 트위스턴 한번 트위스턴? 해볼게요. 트위스턴. 네. 트위스턴 하시면은 일단 남자 스텝부터 하면은 자, 프로모나드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슬로우, 퀵, 퀵. 그 다음 뒤로 꼬고 슬로우 앤 슬로. 슬로우 앤 슬로. 예, 남자 스텝. 예. 매추럴 트위스턴. 매추럴 자, 트위스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카운트가 여자 카운트랑 남자 카운트랑 틀려요. 어허. 네네. 그래서 남자 카운트로 하시면 틀리구나. 슬로우,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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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앤 슬로우, 앤 슬로우. 네, 이렇게 되세요. 하시면은 네, 자 남자 스텝. 네, 포지션 설명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들어가실 때는 프롬나드 포지션이에요. 자, 프롬나드 포지션이죠. 슬로우, 퀵 하셨죠. 퀵? 자, 왼발이 가실 때는 클로즈 포지션으로 바뀌어요. 퀵?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이 뒤로 까지실 텐데, 오른발이 뒤로 깔 때, 이 오른쪽 골반이요, 이렇게 돌아가 버리려고 많이 해. 돌기가 쉽거든요? 근데 도시면 안 돼요. 아직 열지 말고, 발만 이렇게 뒤로 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죠? 자, 언제 오픈하시냐면, 내가 돌 때 오픈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돌 때 오픈. 예, 예. 그리고 발은, 남자 선생님 발은 자 이렇게 꽈져 있는 상태에서 도실 때에는 있고, 닫아 있고. 앞 뒤로 돌아 하는 것처럼 앞발은 아.
왼발은 힐, 오른발은 토. 아하. 이렇게 돌다가 힐토. 이제 피피 나오실 것 같으면 왼발이 앞으로 토로 이렇게 바뀌어 주셔야 돼요. 토. 예, 그래야 피피 자세가 나오거든요. 자, 내추럴 트윈 이제 이거는 프롬나드로 끝나는데 클로즈로 끝나는 거는 그냥 뒤로 돌아로 뒤로 돌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돌면은 딱 자세가 발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꽈죠? 꽌 상태에서 앞발은 힐, 뒷발은 토. 이렇게 돌다가 다 돌 때쯤 됐으면 내 왼발이 토로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프롬나드 자세가 만들어지세요. 예, 오늘은 이제 프롬나드 자세로 토로 바꿔야 돼.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프롬나드 자세로 끝나시게 돼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포지션 설명해 드리면, 자, 프롬나드 포지션, 프롬나드, 클로즈. 클로즈.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롬나드. 이렇게 바뀌게 돼. 네. 남자 거. 네. 네, 남자 거. 자, 일단 이제 좀 스텝 설명해 드리면, 이제 중요한 게, 센터. 센터가 돼야 다음 스텝 넘어가시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럼 어디냐면, 클로즈 하실 때. 자, 프롬나드 되셨죠? 자, 왼발 넘어가실 때, 되도록이면 내가 이렇게 센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왼발이 오른발보다 살짝 뒤에 있어요. 센터인데 살짝 뒤에. 예, 센터인데 살짝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를 해야 내가 왼발로 체중 넘어갈 때 이렇게 뒤로 꼬실 수가 있어요. 꼬기가 쉬워요. 센터에서. 아, 맞아, 예. 맞아. 근데 벌써 다 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기가 쉬워지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센터를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센터. 그래, 다시 뒤로 꼬고. 그 다음에 돌면서 슬러. 예. 나는 왜 그게 이게 토가 안 되지? 이렇게? 야, 뒷발이 앞발이 그러니까, 왼발이 토, 왼발이 힐. 힐에서 이렇게 토로 바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못 봤어요, 도느라고. 예. 예. 자,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이 이제 잘 해주셔야 될 게 이제 클로즈 포지션 변화. 포지션 변화를 잘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스턴 해서 이제 돌 때는 오른쪽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내가 왼쪽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시면 하나 둘 셋 넷 슬로 퀵 슬로우 돼 있죠. 자, 돌 때는 왼쪽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좋아요. 보통 이 오른팔을 많이 당기시게 되는데 절대 당기지 마세요. 오른팔을 당기시면은 여자 선생님들이 안 나와요.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른팔을 당기기보다는 왼쪽 등을 내가 더 앞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건 역시도 왼쪽 등짝. 네네네, 왼쪽 등짝 앞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왼쪽 견갑골을 상당히 많이 중요하네요. 왼쪽 견갑골이. 네. 네. 그 아니 이것도 왼쪽 등짝이라. 그쵸, 나는 그쵸, 이제 그쵸.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돼서 왼쪽 등짝. 네. 자, 이제 여자 선생님들 스텝을 들어가면. 네. 여자쌤들은 이제 헤드가 바뀌어요. 자, 프롬나드 포지션이죠. 슬로우 퀵 했으면은 12MP죠. 자, 이제 오른발 놓으실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헤드가 왼쪽으로 바뀌어요. 퀵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체중이 실리시면서 퀵 마지막 슬로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퀵 슬로우. 자, 카운트 한번 해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슬로우 퀵 슬로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보통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퀵 앤 슬로우 이렇게 하시고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퀵 슬로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도 N이 들어간 게 조금 난 좋더라고요. 네, 킥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퀵앤퀵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편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하시면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슬로우 퀵. 자, 예. 헤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기가 쉬운데 자, 왼쪽 상체가 이렇게 남자 선생님들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운데 아직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있고 언제 따라 들어가셔야 되냐면 내 왼발이 갈 때 퀵 슬로우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좋아요. 왼쪽. 네. 네. 스텝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상체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변화. 포지션 변화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low, quick, quick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체중 실으면서 왼발이 벌써 이렇게 남자 따라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예. 따라 들어가서, 넘어가서. quick, gang, quick, slow.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자 선생님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방향을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야 좋죠? 남자 오른쪽. 응. 남자 오른쪽. 그 대답 하려고 했는데. 네. 쉽게 얘기해드리면, 남자가 그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상태에서 기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기둥을 내가 이렇게 감싸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남자 오른쪽이 기둥이라 생각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어요.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쭉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남자랑 떨어지시게 되니까 되게 남자를 약간 땡기실 수가 있어요. 나가지 말고 예, 나가지 말고 앞에서 지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5, 6, 7, 8 slow. Quick, quick. 예. 그다음 quick and quick, slow. slow.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Quick and quick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으라는 거예요? 아, 그죠, 그죠. 예, 알겠어요. 셋, 넷, 네.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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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이렇게 하실 slow.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랑.